네. 먼저 시작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시어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열정에 이웃을 향한 사랑에 멈춤이 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서가 안에서는 어떤 교회 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개인의 삶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어, 어떤 사도들의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났던 예수님, 성령을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한테 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도행전에는 그대로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 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함께 어, 나의 성령의 체험들, 그 다음에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제가 오늘 시작기도로 읽었던 사도행전 일장 팔절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의 문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개념,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은 이네 가지의 단계 알아가기, 내려놓기, 함께하기, 살아가지의 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어떤 단계에 속할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그렇죠, 알아가기예요 왜?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하느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 봐봐, 아무도 없어 나는 벌써 봤을 것 같아요? 개풀 보긴 뭘 봐. 나도, 나도 저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봐. 보면 죽어. 그렇다고 우리는 하느님을 알까요? 하느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느님의 뜻이 뭔지,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하면 매일 하는 주일 기도 안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내 뜻을 모르면, 내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인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가셨는지,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하느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정확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분은 정확한 하나님이다. 이분이 정확한 예수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만 해요.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기도 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어떤 구원과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나약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냐. 그걸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해요. 개시.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어떻게 사랑해? 말도 모르면서.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죠. 뭐라고. 내가 여러분을 지금 천만 해갖고 사랑한다는 놈은 어떤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사기꾼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그래야지 나한테 여기 가슴 안쪽이 찌릿찌릿찌릿찌릿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죠. 찌릿찌릿찌릿하게 <laughs> 만들어줘야지 그게 내가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볼까? 또 못해. 그래도 그 머릿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그냥 느낌적으로, 어, 느낌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읽고 나서 하느님을 알았다면,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 자신의 아픔들을 내어놓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전하지 않으고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성경 봉사자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성경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이야기할 때나 그때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 안에 머무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느님도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이더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힘들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을 전하는 게 힘든 일이죠. 하지만 힘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하는 모습들 보세요.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 먹기 싫어서 배안 고파서 아니에요. 자식들이 보는 모습을 보고 그걸로써 자기는 만족한 거,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아픈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이 행복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내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내,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읽으세요. 다른 거다 떠나서 무조건 읽어.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읽어. <laughs> 이 말이 뭔 말이다 싶으면. 뭔 말이 싶은지도 모르면서도 읽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무겁더라도 갖고 다니시고 언제나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어, 낯설고 선 얼굴이지만.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바라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